네 물권법정주의 아까 민법전이 인정하는 물권 그 다음에 관습법 인정하는 물권 그래서 물권법정주의가 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인정하는 물권하고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경우 그건 분명히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185조에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자 종류도 강제하고 모두 강제한다. 내용도 강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 이야기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네, 물권적 청구권은 페이지 아, 189페이지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189페이지. 자, 어, 이 물권에서 물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권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고요. 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물청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세요? 음, 그럼 아까 여러분들 그 8개의 물권에서 아까 전세권이 있을 거예요.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은 물권이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은 본권이거든요. 네. 본권인 전세권은 물권이고요. 그다음에 어이 아, 본권이 채권 형태의 본권도 있습니다. 본권이 꼭 물권만 있는 게 아니고 채권. 그래서 임차권이거든요. 있 임차권 본권이에요. 뭐다? 본권이 무슨 권?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고요? 물권 형태의 전세권하고 채권 형태의 임차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건 소속이 뭐이기 때문에 소속이 뭐이기 때문에 물권이고, 요거는 영 소속이 뭐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본권, 전세권 가지고는 뭐가 있, 있을 것이다. 물권적 뭐가 있을 것이다.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임차권은 본권은 맞지만, 이건 본권인 임차권은 뭐야?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물권에서 물청 나오고, 채권에서 물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면, 요건 사실은 등기된 전세권이죠. 뭐가 된 전세권? 등기된 전세권이고, 요건 등기가 안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점유는 별개의 문제죠. 뭐는 문제? 점유는 별개의 문제죠. 그럼 전세권자는 뭐는 갖고 있을까? 점유는 하고 있을거 아니, 다. 그죠?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죠. 또, 임차인도 본권인 점유권이 있습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되세요 본권, 임차권, 점유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 기초라는 뭐가 있다? 물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청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아닌 거?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이쪽 저쪽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본권 가지고 놀때 본권 전세권은 뭐가 있지만 물청이 있지만 이건 임차권 물청은 없어요. 다만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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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이 만약에 뭐가 되면 만약에 뭐가 되면 이게 등기가 되면 뭐가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본권 임차권 물청도 있어요. 아셨어요? 가장 큰 차이를 먼저 기억하십니다. 그럼 189페이지에서 특성에서 2번에 2번 꼭좀 체킹하세요. 물권적 전국권은 물권과 운명을 뭐한다? 같이 함으로 물권 이전 소멸에 따라 물권적 청권도 함께 이전 소멸한다. 따라서 물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권만 따로 존속하든가 물권적 청권만 따로 양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물권과 물청은 반드시 운명을 모한다꼭 기억하십니다. 물하고 뭐는 물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모다 운명을 뭐 한다? 같이 한다. 그래서 이건 주가 되고. 이건 뭐가 된다? 총. 반드시 운명을 뭐 한다? 같이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네,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일번의 기억 있죠.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204, 205, 206조. 본권에 기인한 물권 정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물권 분리했었죠? 점유권이 있었고, 뭐가 있었다? 반대말? 반대말? 아니죠, 본권, 본권, 본권. 그러니까, 점유권 기초란 뭐가 있고, 본권 기초란 뭐가 있다? 이게 있단 얘기예요 그럼 본권의 가장 대표는 뭐예요? 소유권 아닙니까? 그럼 소유권 기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청구권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유권 물청은 뭐냐면 204, 205, 206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조? 204조, 205조, 206조를 얘기합니다. 소유권 물청은 213조가 네. 몇 조? 214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한물권 물청도 있겠네. 무슨 물권 물청? 물청. 그럼 여기는 각각 나눠지겠죠. 무슨 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뭐가 있고 지역권이 있고 무슨 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을 것이다. 질권이 있고 뭐가 실 것이다. 저당권. 그래서 제한물권 물청은 성질에 따라서 13조, 14조를 뭐한다. 빌려다 쓰는 주운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점유권 물청과 뭐가 있다? 본권 물청 있고 수익권 물청 제한물청 제한 물청 있으면 수익권 물청 두 가지 전문을 다 준용할 수도 있고 하나만 준용할 수도 있고 아예 준용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 190페이지 가시면 방의 모습에 따른 분류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물권정 무슨 청구권? 반환. 두 번째는 방해 제거. 세 번째는 방해 예방. 뭐 아까 했습니다만 내가 수익은 갖고 있습니다. 수익은 갖고 있으면 가서 뭐야? 누가 무단 경작하고 있으면 뭐야? 내놔 토지 내놔 내거 내놔 두 번째 치워 그죠? 앞으로 하지 마 이런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내놔 내거 내놔 내놔 두 번째 뭐야? 치워 세번째하지마 이게 뭐야? 내놔가 뭐야? 반환해 달란다는 얘기고 치우다는 얘기 뭐예요? 방해. 제거라는 얘기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뭘까요? 방해. 이방 청권 얘기예요. 자, 이게 수익권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바꾸면 해도 똑같이 무슨 권 가지고 점유권 가지고 반환 내놔. 점유권 가지고 하지 마. 하, 하지 말으렇게 할수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본권 대표 수익권 가지고 반한 방해제고, 방해방할 수도 있고 또뭐 가지고 점유권 가지고 반한 방해제고, 방해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여러분들 미등기 매수 아까 뭐가 없었어요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가지고는 할수 없고 뭐만 가지고 점유권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논리라는 겁니다 논리 자 그래서 어, 밑에 있는 물청 요건이 있습니다.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건적 청권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소유권 가지고 그래서 213조하고 몇 조? 14조 얘기예요. 어,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그죠? 페이지 195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 9 5페이지 가니까 비번 있어요. 그래서 주된 물권 종된 물청은 반드시 운명을 뭐한다 함께 한다. 딱돼 있지 않습니까?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B-1 번권대표 소유권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 213조가 소임을 반환 점유 내놔. 214조는 함께 적혀있죠. 방해제거하고 뭐야, 방해, 예방. 본권 아닌 점유권, 기천는 물청도 있네요.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제거, 점유권 방해, 방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왼쪽에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 물청이 없을 것이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 물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213조는 이런 내용, 213조는 이렇게 됐어요. 소유자는, 무슨 자는? 점유자에게, 무슨 자에게? 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요? 반환. 반한. 반환이 뭐냐면, 뭐 내놓으라? 점유를 내놔. 이게 뭐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이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뭐할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바로 이게 본권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점유, 점유 뭐하는 것 정당하게 하는 권리예요. 점유할 권리가 뭐다? 점유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갖다가 점유할 권리. 본권이 본권, 본권. 그러면 소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한테 되겠죠. 그러면. 소유자가 만약에 과거 소유자는 안, 안 되겠죠.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요? 현재 소유자인다는 얘기죠. 또이 점유자도 과거 점유자는 필요가 없어요. 현재 뭐하는 사람? 점유자. 점유한 자한테 던지고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안 되겠지. 점유할 권리가 뭐야?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야? 과거 소유자가 아니고, 현재 소유자가 던져야 되고, 과거 점유자가 아니고, 뭐야? 현재 점유 현지인데, 그자가 뭐할 권리가 없어야 돼요?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이렇게 던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다 해볼게요. 자, 갑 토지가 있었다. 무슨 토지?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다?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213조 14조가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자, 을이 여기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뭐 했다고요? 신축.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근데 특징이 이 무단 신축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응?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아요. 무단 신축해도 건물은 토지에 모아지 뭐 않는다. 부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갑은 우리한테 가서 여기 퇴거 건물에서 갑은 우리한테 건물 모여 퇴거는 명할 수 없어요. 나가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퇴거안 돼요. 대신 갑은 이거 몇조 던져서 점유 내놔 건물 치워 그러니까 214조 있죠. 건물 모여 치워, 그게 철거게 철거지, 그죠? 그러면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이 사람한테 건물 뭐요? 건물에서 뭐요? 퇴거는안 돼. 건물에서 뭐요? 퇴거는 퇴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뭐는 요구할 수 있어요? 건물 철거는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단 신축자한테 건물 철거 소송 진행 중, 갑이 이 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병이 뭐 했어요? 등기에 갔어요. 뭐에 갔다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갑은 소유권이 없잖아요. 상실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죠? 그죠? 그러면 갑은 무슨 소유자예요? 과거 소유자죠? 누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인정이 안 되겠죠. 이거 못 한다고요. 다 넘어갔기 때문에 누가 던지게 됩니까? 누가 던져야 되요? 현재의 소유자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몇 점, 몇 점을, 몇 점, 몇 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던진다, 못 던진다, 못 던집니다. 무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던진다는 얘기죠. 누가 던지는 거예요? 병에 던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을도 만약에 이걸 갖다가 팔았어, 누구한테 저한테 팔았어요. 팔게 되면, 매매하게 되면 이 사람은 또 어떤 점유자예요? 현재 점유자가 아니죠. 네. 이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에요. 누가 점유자예요? 누가? 아니 이 사람 점유자 아니야 이 사람. 새로운 소유자 있잖아요. 새로운, 그죠? 네. 그러면. 전 소유자는 전 점유자한테 못 던지고 또이 사람은 또 현재 점유자한테 못 던진다는 얘기죠. 네. 이 사람은 왜요? 수익권을 모였기 뭐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수익권 물청을 전이든 현이든 못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던지는 거예요? 수익권 갖고 있는 누가 던지는 거예요? 병이 던지는데 병도 과거 점유자는 안 돼요. 누구한테 나온 거래요. 과거 소유자는 안되고, 현재 소유자 과거 점유자 안되고, 뭐예요? 현재 점유자. 물론 당연히 사람은 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213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든 거고요. 다음 196페이지 가시면 드디어 거기 제한물권 기출한 물청 얘기가 쫙 나와 있어요. 이걸 과연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게... 물권법 이 방법의, 바, 방법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빼고 몸밖에 없어요. 저당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특징이 지상권하고 무슨권은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213조하고 몇조를 14조를 다 뭐한다? 다 준용합니다. 다 중요하다 돼 있습니다. 껴 그러니까 볼게요. 소, 유, 자는 몇 줘도 있고요. 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네. 또 현재 뭐도 하고 있으니까 점유를 정의.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뭐 하겠던 점유하거든요. 그래서 몇 줘도 있고 204 줘도 있고 몇 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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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기철해 초 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무슨 권자는? 지상권자. 이걸 다 중요합니다. 200몇 조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걸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상권자는 중요하니까, 뭐 기초로 해서, 지상권 기초로 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에? 또, 뭐 기초로 해서, 지상권 기초로 해서 뭐도 할수 있고 방해 제거도 있고 뭐다. 방해 방다 있다는 얘기예요. 또 지상권자 들어와서 뭐할 테니까 점유를 하죠. 그러니까 몇조다 있는 거예요. 다 인정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런데 지역권 있죠. 무슨 권자?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뭐라 하지 않는다. 점유를 안 합니다. 뭐라고 하잖아요. 지역권만 있는 거지, 점유를 안 합니다. 그럼 점유를 안 하면 몇 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예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럼 또뭘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213조를 준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몇 조를? 준용 못 합니다. 이유는 이거는 지역권 기초로 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반환 요구 못 하죠. 몰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왜 지상권 반환 나오냐 뭐하기 때문에 여기 점유. 점유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단지 214 점만 준용한다 몇 점만 그러니까 뭐예요? 지역권 기초로 해서 뭐만 뭐하고 뭐 방해.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정도만 인정될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 전세권자 전세권자 퍼펙트하게 다 준용합니다. 몇조도 준용하고 213조도 뭐하고 준용하고 몇조도 다 준용합니다. 당연히 뭐하기 때문에 점유하기 때문에 당연히 몇조가 있어요? 204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용익물건에서 가장 독특한게 뭐냐면 여기 중간에 뭐다? 지역권이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서 친구 먹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친구 먹다 보니까 얘 혼자 왕따 비스무리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다 지역권은 뭐다 왕따. 서로 같은데 얘가 뭐가 빠졌으니까 자꾸 뭐야 왕따 시키죠 다음 이제 유치권 가보겠습니다. 무슨 권? 네. 유치권에서는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에요. 유치권은 반드시 뭐가 있다. 점유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 뭐다. 204다 인정합니다. 네. 유치권은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이 날아가고 점유가 부활하면 본권 유치권이 부활하기 때문에 점유만 뭐 하면 점유만 살려낼 수 있으면 유치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굳이 213조 14조 준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체도 준용하지 않고, 아예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유치권 기초라는 뭐가 없다는 거다. 반환 없어요. 또, 유치권 기초라는 뭐가 없다. 방해 제거도 없고, 방해 방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살려내면 된다? 점유. 점유만 살려내면 자동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 예 저당권자. 저당권자도 미안하지만, 점유를 안 합니다. 뭐라 하잖아요. 점유하지 않습니다. 점유하지는 몇 조도 없고, 204조도 없고, 205조도 없고, 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213조 준용할 이유가 없죠.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저당권 기초란 뭘 필요가 없어요. 반환 필요 없고, 몇 조만 준용한다. 214조만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저당권 기초란 뭐다?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인정되지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비슷해요. 같죠? 같잖아요. 지금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둘이 둘이 왕따 친구 이건 무슨 친구? 왕따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치권은 얘가 친구 있는데 얘가 얘랑 노니까 혼자 미쳐가지고 왕 왕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치권은 뭐다? 혼자 미쳤어요. 뭐다? 왕왕따. 그래서 제한물권, 물청은 친구, 왕따, 왕왕따. 그래서 같은 것끼리 묶으니까 무슨 권하고 무슨 권?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소유자 완전히 카피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저당권, 반환청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해제거, 방해, 이방 그리고 혼자 미친 사람 누구예요?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어, 물청 이야기를 좀 연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다 1 9 6비 위에다가 쓰세요. 누구? 친구. 화살표 왕따. 화살표 보다 왕왕따.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소유자를 완전히 카피했습니다. 그럼 중간에 낀 지역권이 왕따죠. 그래서 담보물권은 누구랑? 저 당권이랑 같이 맞물려 늘고 있고요. 혼자 미친 애가 누구다? 유치권. 유치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잘좀 좀 많이 좀 읽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191페이지 다시 가시면 몇 페이죠? 지 191페이지 가시면 거기 보충학습에 보충학습 1, 2, 3, 4. 자, 이제는 우리가 읽을 때가 된 겁니다. 자, 1번은 물청은 기초가 되는 물권에 따라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권하고 본권에 기인한 물청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점유권은 2 0 4이 205조, 206조고요. 2번. 민법은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권을 수익권에 관해서 몇 조였죠? 몇 213조와 14조에 규정하노 제한 물권에서 준용하는 취, 체제를 채우고 있으나, 제한 물권 성질에 따라 물청 인정 범위가 다르다. 자, 3번 볼까요? 지상권, 전세권은 몇 조, 몇 조? 213조, 14조를 다 준용하고 있죠. 이게 친구죠. 그 다음에 지역권, 저당권은 213조는 뭐 하지 않고? 준용하지 않고 214조만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한물권중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지역권 조단권은반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제거와 방해예방 청구권만 인정될 뿐네 번째 거 유치권 질권에서는 준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유치권은 점유를 본처한 권리이므로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결하면 충분하므로 본권 유치권 자체에 기인한 물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번4 번이 뭐에 관한예요 친구 왕따 왕왕따 질권은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 물권 물청꼭좀 기억해 두세요. 친구 왕따보다 왕왕따. 그래서 두 번째 테마는 물권적 청구권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물권 변동으로 갑니다. 변동. 자, 물권 변동은 자, 다시 또 학습포인 강의노트로 한번 가보세요. 강의노트 쭉쭉 가시면 몇 페이지에 있다?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네, 자, 봅시다. 186조가 나오고요. 밑에 몇 조가 나온다? 187조. 그럼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186조는 아까 어디서 먹었던 거죠? 186조는 아까 아까 매매사 몇 편? 아까 3편 채권에 채권법에 뭘 통해서 응? 뭘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2편 응? 물건몇 조? 거기 186조 있죠. 186조. 186조를 통해서는 뭐에 되고? 등기 하라고도 있단 말이에요. 등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매매에서 이게 등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하지 않고 등기 하지 않고 만약에 경작하게 되면 아까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 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86조 옆에 있는 게 뭐지? 187조가 되겠죠. 그죠? 187조 있잖아요. 그럼 180조는 등기를 뭐요?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상속 공영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뭐예요? 요하지 않는다. 그럼 뭘 하지 않으면 등기 하지 않으면 일을 뭐하지 못한다. 그러면 186조는 186조는 자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186조는 네. 자 자동 취득이 맞는 걸까 가서 등기해야 취득하는 걸까 물어보는 거죠 자동이에요 등기요 여기가 아니죠 등기에 취득하는 거죠 근데 187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유하지 않다였으니까 187조는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자동 취득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등기 응? 취득이요.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 자동 취득이죠. 어느 게 빨라요? 음. 자동이 빠르겠죠. 네. 그럼 거기 180 남아 있는 열거되는 것들 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상속. 그죠? 그러면 상속은 자동일까요? 등기일까요? 등기가 아니고 자동이겠죠. 그러면 상속 등기한 때가 아니고 사망과 동시에 자동 취득했다는 얘기네. 두 번째는 공용증수죠. 자,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예를 들면 보상금 줬을 때, 다 줬을 때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했을 때 취득하는 걸까요? 자동이지 등기 취득이 아니란 얘기죠. 세 번째는 뭐라고 됐습니까? 판결 있죠. 자 일단 그럼 판결 확정했을 때 자동취득일까요? 등기해야 취득할까요? 판결 확정 시 자동취득이지 뭐가 아니다. 다만 이제 판결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나중에 이제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고 해요.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 가장 대표가 뭘까요? 잊어먹지 마세요. 뭐다 제목이? 공유물 분할 판결을 잊지 말까 아셨어요 네. 공유물 뭐다 분할 판결 아셨습니까자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게 이제 경매가 있네요. 뭐다 경매? 자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시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자동 취득이지 등기 취득이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기타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밑에 밑에 보시면은 B 번에 어디요? B 번에 보시면 거기 상속 공영증수 형성 판결 있죠? 네. 형성 판결은 판결 확정시죠. 네. 근데 이행과 확인 판결은 판결 받... 받아서 등기에 취득하는 겁니다. 경매는 경락 대금 완납시. 자, 그다음 이제 백팔십 조 기타. 완투 두 가지 나눴습니다. 이제 거기 부분이 이제 시험거리에요. 187조 기타 완투 있죠? 그럼 거긴 전부 다 자동일까요? 하는 등기 요하는 겁니까? 등기죠. 취득도 있고 소멸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거기는 시험의 바다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목 자체가 전부 다 뭐에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당연히 뭐요 완성시 취득이지 등기시 취득 아닙니다. 그다음 물건은 뭐 있어요 혼동 혼동소멸도 뭐다 자동소멸이지 예 말소소멸이 아닙니다. 자 전세권 갖고 있다가 소유권 취득하면 전세권 필요 없죠 필요 없죠 그걸 이제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 역시 부정성 때문에 자동 소멸합니다. 그다음 법률 법정이상권 취득, 관습법 법정취득, 분묘기지권 취득. 자 이제 그것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위에 186조 있죠. 몇 조요? 186조, 186조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있죠. 자첫 번째 내용이 뭐죠? 원인 행이 실효가 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 자, 볼게요. 여기 원인 행이 실효에서 물건 복귀 유인성과 뭐가 있다? 무인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 가바고 을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등기가 넘어갔어요. 등기가. 등기가. 갑에서 을로 넘어갔어요. 등기가. 자 갑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갑이 현재 무슨 자가 소유권이 있었고 두 번째 을이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을로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매매가 사기였다 이야기 많이 모였다 사기였다 그러면 이거 A점 때 하고, 빚점때 등기 되고, 지금 시점 때이 사기를 가지고 이 계약을 뭐 하게 되면? 취소. 그러면 이건 이걸 취소하는 거죠? 매매를. 그죠? 그럼 매매를 취소하게 되면 매매가 어떻게 돼? 처음부터 이게 X가 되는 거죠? 그럼 매매가 X가 됐을 때 등기는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얘기예요. 등기는 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X 있을 때이 등기가 영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X가 등기에 등기에 뭐다 영향이 있다 그러면 이 등기도 뭐라는 거죠? 이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등기요? 무효 등기. 그러면 무효 등기라는 것은 결국 소유자가 누구란 얘기요. 예 소유자가 갑으로 자동 복귀됐다 그 얘기예요. 아십니까? 역량이 있으면 이게 X란 얘기 아니냐 이게 아세요? 그런데 이 X가 등기의 역량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기에 뭐가 없으면 역량이, 역량이 없으면 이 등기는 그대로 유효 등기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등기의 영향이 있다라는 말은 있을 유자란 말에 이요유유유유 유, 유, 인성이다. 원인이 결과에 영향이 있다 인자. 그러면 영향이 없다고 랬죠그게 무슨 써? 무인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X면 등기도 X란 얘기니까 무슨 등기다? 무유 등기.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이 쪽은 유효 등기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의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유인성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이므로? 가비니까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이거 뭐야? 말서 들어갈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은 물건이죠? 네? 물건이죠? 그러면 물건 형태로서 뭐예요? 물건의 소유자로서 뭐다는 거예요? 달라는 얘기예요. 이쪽은 소유자가 어리니까, 근데 어린데 이 사람은 뭐 없이 원인 없이 원인 없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값은 을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득이요? 부당 이득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께서는 뭐다 부당 이득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 여기는 이걸 지워서 갑으로 다시 이렇게 고쳐야지 비로소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팔레 입장은 이쪽이. 무슨 성? 유인성. 그럼 유인성 위에다가 간단합니다. 거기 유인성 있죠? 간단해. 이렇게 쓰면 돼요. X면 X라는 거예요. 원인이 X면 결과도 X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인성은 뭡니까? 무인성은 매매를 X 쳐도 등기는 동그라는 얘기예요이 복잡사가 없어, 복잡할 거 봐. 유인성은 원인 X면 결과도 X, 무인성은 원인 X면 결과 동그랍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판례 태도는 무슨 성이다? 유인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요 무슨 성? 유인성. 수익권은 자동 복귀된다. 아셨어요? 수익권은 언제 복귀? 자동 복귀된다는 거. 꼭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잠깐 가 볼까요? 186조 관련 거. 자, 페이지 가 볼까요? 205페이지. 204하고 205페이지 가 보세요. 204페이지, 205페이지, 205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 원인 행위 실현 물건 변동. 자, 지금만 별표, 별표, 별표. 무슨성 입장 유인성 입장에서는 원인행인 채권행위가 뭐가 되면 실효 x가 되면 처음부터 그런 물건 변동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하지 않더라도 물건은 당연히 뭐한다 복귀한다. 그거 꼭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꼭좀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7페이지 가시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인정 범위 있습니다. 1번 체킹하세요. 실제 등기 원인과 상이한 등기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뭐다 유효. 특히 첫 번째 줄 있죠. 증여임에도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경우. 총칙에서 증여 숨기고 가장 매매했을 때 증여는 은닉행이고 매매는 가장행위 이 등기는 유효등기 그 다음에 2번 이미 경려된 중간생략 등기 뭐하다? 유효 그 다음에 3번 중간생략 소유권 보전 등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5번째 거 있습니다. 중간생략형 무슨 신타? 명의 신탁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등기 연관된 겁니다. 그다음에 208 페이지 무효 등기 유형에서 디귿 표제비 등기 유형 불인정 신축된 건물과 멸실된 건물이 그 자료 위치 구조 기타 면에서 상호 같다고 하더라도 그렇소. 신축된 건물이 멸실된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 건물이 멸실된후 그것에 새로 신축한 건물 물건 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에 하여도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냐고 아니냐는 것이고 비록 당사자가 멸실 건물의 등기로서 신축된 건물 등기의 가름 의사를 가졌다 해도 등기는 보다 무효 쉽게 표현할게요왜 무효일까요? 국가는 세금 걷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멸실된 건물의 보전 등기 재활용 한 것은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등기부 개설해서 하라는 그런 뜻자 밑에 4번 있습니다 중간생략등이라는 내용 무슨 등기 중간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음오백육조 통해서 등기까지 가야 되는데. 등기 못 가는 경우도 있죠. 제목을 결정합시다. 가버 있어요. 자 매매를 했을 때 우리 등기 하자고 있습니다. 등기는 갖고 있죠. 제목 결정합시다. 가비 부동산을 이렇게 팔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무슨 매매가 난다? 이중 매매가 나와. 이중 매매 나올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적극, 적극 가담이 떠오르 좋겠죠 적극 가담이 아니면 이건 뭐고? 네. 유후고 네. 적극 가담 뭐죠? 네. 무효 자 근데 또 저,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을이 또 파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럼 을은 아마도 가반때 가서 내 등기를 생략하고 여기로 좀 가주게 해달라고 하겠죠 이게 바로 뭐다 중간생략등기 무슨 등기요? 중간생략 등기 뭐가 떠올라요? 이게 떠올라야 돼 무슨 지역 허가 지역이 아니면 중생등기는 뭐고 네. 유효고 허가 지역이면 네. 무효죠 네. 제목 기억하십니다 자급가담 이중매매와 허가 지역 중생등기 양쪽 날개를 여 날아가집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공부했었습니까? 이거는 여기서 총체계서, 목적에서, 목적에서, 화가적태에서, 이거는 어디서 타당. 타당성에서 이중 매매하는 것은요,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이에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을에 을을 슬프게 할수 있는 거지요. 근데 중간 생략 등기는 누구 슬프게 한건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온다, 이거는. 총칙에서 모르놀아요. 적법성에서 놀죠? 적법성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닙니다. 타당성 뭐인데?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그래서 허가 지역 아닌 중생등기와 허가 지역의 중생등기. 그래서 페이지 209 페이지 가시면 니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중간 생략 등기 있죠? 그 니은이 뭘까요? 니은 오른쪽에 적어 볼까요? 니은 지은 허가 지역 아닌 중생 등기입니다. 무슨 지역 안에 허가 지역 아닌 중생 그래서 여기 단속 규정이라는말 나왔을 거예요.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단속 규정. 그런데 이번에 니은 허가 구역 내 중생 등기는 무효라고 돼 있죠? 네. 그럼 그건 허가 지역의 중생 등기죠. 무효죠. 네. 그럼 제목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허가 지역 중생 등기하고 뭐요? 적극 과담 이중 매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두 가지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중생 등기는 허가 지역이 아닐 되겠죠? 저는 예, 뭐가 있는가? 보세요. 저는 합의가 있다면 없다면 저는 합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겠다. 전원 합의가 없으면 직접 못하고 뭐할 것이다? 대위할 것이다 그게 밑에 3번에 기억하고 뭐다? 네. 자 그러면 혹시 전원 합의가 있었다 합시다 뭐가 있었다? 전원 합의가 있었다 합의가 있었다 해서 값을 병했을 때 그죠? 저는 합의라는 것은 등기가 1로 가는 거 갑이 인정하겠다는 얘기지. 계약 당사자가 바뀌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합의가 있다 더라도 을의 의뢰, 을의 이 등기청구권은 자생 살아 있는 걸까요? 사 죽는 걸까요? 선택하세요. 네 살아 있는 겁니다. 자 뭐가 기억나요? 등기청구권 모를 때 생생생 등기청구권은 죽이지 마시고 뭐한다 살리고 살리고 산다 있죠. 네. 그 얘기가 3번의 디귿 이야기입니다. 저는 합의가 있다 해서 계약 당사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갑과 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등청은 죽은 게 아니고 뭐다? 살아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편에 넘겨볼까요? 니을 그러면 저는 합의가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저는 뭐 해주기로 합의해놓고, 네, 저는 합의가 있어서 해주기로 약속한 다음에, 갑하고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어, 대금을 인상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조금 올렸어. 그럼 대금 인상했을 때, 그죠? 갑은 대금을 만약에 뭐 하지 못하면, 지급받지 못하면 병한테 네? "너한테 등기 못해주겠다"라고 병에게 항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였다고요? 저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바뀌는 게 아니죠. 단지 가는 건무기하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는 합의가 있으므 가불간의 대금을 뭐 인상하기로 또 했고, 그러면 값은 대금을 아지 뭐 못하면 지급받지 못하면 병한테 여전히 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병이 반발하겠지만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계약 당사자는 분명히 을은 값값 을이 때문에 을이 돈을 안 주면 당연히 못 주겠다고 뭐할 수 있는 거예요. 항변할 수 있으니까 그리을 별표 서리을 별표 놓으시고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욕먹지만 법적으로는 욕먹을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드디어 210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요? 등기.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무슨 지위? 법적, 지위. 법적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측 가니까 소유권은 없겠네. 네. 그러나 점유권은 있겠네요. 그래서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본권 아닌 무슨권? 점유권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 가장 정상적인 게 뭐죠? 아니 뭐 어려워요. 미등기 매수인 경작하고 있죠? 등기하는 방법은 뭘까? 정상적인 코스 무슨 계약? 매매계약 매매 있잖아요. 응. 매매계약 뭐 가지고? 응. 등기. 청구권을 던져서 뭐 한다? 응.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여의치가 않으면 오랜 세월 점유한 거 있죠? 응. 이게 뭐죠? 취득시효, 취득시효 등기 응. 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 두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매매 계약의 등청을 던지게 되면요, 매도인께서 여기다 시비를 합니다. 매매 계약의 등기청권은 구 채권적 청구권이다. 아셨습니까? 채권은 뭐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의 뭐다? 대상이다. 근데 너는 10년 동안 나한테 등청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 따라서 뭐가 완성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매도인이. 근데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를까요? 네. 소멸시효 대상 이 말은 뭐다. 맞다. 이건 인정해 주겠다. 근데 소멸시효 완성됐다 이 말은 아니다. 이유는 뭘까요? 점유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아시습니까?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뭐 때문에 산 거죠? 점유 때문에 살아났다 그 얘기. 그래서 그 팔레 있을 거예요. 211페이지 년년 년 체킹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권이 소멸시에 걸리는지 여부. 부동산 매수인이 갖는 등청은 채권적 청권이지만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에 뭐 하지 않으며, 걸리지 않으며,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준 후에도 소멸시는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럼 뭐, 뭡니까, 지금? 매매 계약의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뭐에 대상인데도 소멸시 대상인데도 완성은 안 됩니다. 왜? 점유가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거 좀잘좀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210페이지 보시면 이제 드디어 거기 뭐가 나와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있죠? 거기 상속이 있었고 공영징수 판결 있죠? 자 3번 판결에 무슨 판결만을 얘기한다? 형성 판결만을 얘기한 더럽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기업 별표별표 별표.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자동 취득한다는 것. 음, 그다음에 디귿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취득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이제 경매 있고요. 그다음에 214페이지 여기 쭉 나와 있죠. 딱히 네. 그 3번에 기타 있죠. 네. 기타 있죠. 기타. 그래서 시험 볼때야 이게 법률 행위일까 법률 규정일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를 때는 아마도 이 기타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물건법에서는 자동 지등인가 등기 지능 모를 때는 기타 있으니까 뭐다 자동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모를 때는 뭐다 자동으로 가는 것이 맞을 거예요. 자, 이 5번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것이고요. 거기 가로 3번 있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해야 취득한다는 거 있죠. 무슨 시효요?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지. 여기 여기. 취득 시효는 언제 하는 거예요? 등기예요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점유 취득 시효는 언제?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나올 때마다 연습하세요. 예?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뭐 매매계약에 등청 가지고 뭐하는 거 등기를 하든지 취득시오 등청 가지고 등기를 하든지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자, 매매계약 가지고 등기했으면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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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취득이에요. 무슨 취득이에요? 취득시효 등청 가지고 등기했으면 이건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취득이요? 원시 취득.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를 그렇게 하나 기억하지 마시고, 이걸로 기억하면 좋잖아요. 무슨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은 무슨 계약? 매매계약 매매 등청 가지고 등기합니다. 이 방법하고 취득시효 등청 가지고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니까 이거든 이거든 이건 법률 행위야. 이건 법률 규정이야. 이건 무슨 행위고요? 법률 행위고 이건 법률 뭐다? 규정이야. 근데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187조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등기해야 취득한다. 그런 얘기야.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그 5번 할 거예요.